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 고수들의 HTS 세팅 방법과 그리고 추천 필수 화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동시에 이런 다양한 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어떤 주식에 대한 매매할 확률들을 높여서 내가 베팅을 하고 그리고 수익을 먹는 그런 확률 게임이라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hts를 어떻게 세팅해서 정보 창들을 배치를 하고 활용하느냐는 수익을 더 많이 낼수 있느냐, 못하냐에 연관을 미칠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전체 화면으로 지금 보이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hts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필수 화면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모양을 갖춰봤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화면들이 많고, 다양한 정보들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전업을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듀얼 모니터라고 그러죠. 두 가지 모니터를 쓰거나, 아니면 세 가지 트리플 모니터를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에 어쨌든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만큼 담고, 그리고 부가적인 화면들은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툴바가 보통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키움 정권 영웅문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툴바에 내가 메인 화면에는 다 표시할 수 없지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불러서 볼수 있는 이런 식으로 눌러서 보고 닫을 수 있는 것도 세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화면들은 메인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 화면들도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다면 겹치듯이 놓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전부 다 이렇게 다 클릭했을 때다수로 확인해서 가능한 이런 배치를 구성해야 됩니다. 뭐 차트가 위에 있거나, 차트가 아래 있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 화면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맞추되, 모두 다볼수 있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일단 기본 설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차트 화면인데, 차트 화면이 일단 첫 번째 주식 종합 차트 화면이 있고, 그리고 다른 화면으로 또, 키움 종합 차트 화면이 있습니다. 이쪽은 업종을 같이 볼수 있는 화면인데, 기본적으로 구성하실 때, 내가 종목을 볼수 있는 차트 화면이 필수고요. 그리고 하, 이, 차트 화면과 동시에 지수를 볼수 있는 이렇게 화면을 하나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내 메인 모니터에 있어야 되는 화면들이고요. 어, 물론 서버나 이제 다른 듀얼 모니터나 트리플 모니터를 쓰는 분들은 그쪽엔 이제 원하시는 또 밑에 이런 보조 화면들을 또 세팅하시면 됩니다. 음, 기본적으로 권장은 듀얼 모니터 이상을 권장해 드리고 아니면 원 모니터인데, 원 모니터인데 요즘에 뭐 32인치 되게 큰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니터는 하나로도 아마 충분할 겁니다. 해상도가 되게 크기 때문에, 어, 지금 보이는 해상도는 이제 1080p 해상도고요 소위 풀 h d 라고 하는 해상도고, 이 이상으로 갈수 있는 해상도라면, 한 화면으로도 세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종합 차트 화면이 있고, 이 차트 화면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어, 보통 이렇게 짧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이렇게 늘려서, 한번볼때 6, 7개월 치를 한 번에 볼수 있는 흐름을 봐야지, 이렇게 일봉이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추세 파악이 가능합니다. 못해도 6, 칠개월치를 한번에 볼수 있는 이런 폭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차트에서는 뭐 이렇게 추가해서 네, 보조 지표를 넣거나 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조 지표들을 넣을 수도 있고, 선을 클릭해서 이평선을 뭐 세팅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봉, 분봉으로 이렇게 네, 바꿔서 볼수 있는 세팅을 할수 있고요. 몇분 봉을 볼수 있을 것인가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평선도 내가 마음대로 눌러서 수치를 설정할 수 있고, 라인도 색깔이나 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보기 편하게 중요한 입평선들을 조금 진한 색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 저처럼 이렇게 좀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 눈에 잘 보이, 보일 거고요. 처음에는 그냥 똑같은 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21세이나 5일선이나 뭐 120세이나 이런 쪽에 색, 색을 조금 주면 좀 훨씬 가시성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 창도 마찬가지고요. 지수 창은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선물을 보는데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선물도 빠지는데 주식 쪽스놉도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은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는데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을 체크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하고 장중에는 이제 분봉으로. 흐름을 보면서 종목을 같이 움직이는 걸 체크, 비교해서 체크를 합니다. 역시 세팅법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연구를 해보시면 되고, 역시 차트 설정편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보는 중요한 창이 키움 현재가 창입니다. 현재가 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호가창의 움직임이나 당일날 이렇게 들어오는 정크사 창고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간단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얼마고 뭐 pbr이 얼마고 예, 주식수가 얼마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제 간략적으로 바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기업 정보 이렇게 누르면 뜨고요. 뉴스도 바로 누르면 뜹니다. 공간이 유가 되시는 분은 이런 것도 예, 뉴스 같은 경우도 별도의 화면에 이렇게 볼수 있게 놓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제 이 필수 더 중요한 화면들 때문에 일단 필요할 때만 연 화면으로 바꿨고요 유스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두 대나 세대 되시면 다른 데 옆에 놓고 보통 많이 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짧게 바꿔서 유스를 현재가 창 안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밑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간단한 재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장중에 이제 시장에 들어온 수급을 보는 거고요 보통 이게 그래온을 보고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래온을 놓고 보죠.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음, 여기 있는 수치들을 이렇게 내려보면 각종 이제 정보들이 많은데 네, 이런 식으로 뉴스나 보통은 이제 뭐 기업 분석을 가장 많이 눌러서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눌러보시면 되고요. 기업 분석 창에서는 뭐 재무제표, 재무비율, 이 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 어떤 기업인가 이런 걸볼수 있는 창이고요. 기업 개요들 많죠. 네, 이런 창이 있고 일단 세팅은 그래서 현재가 창이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목표가 단타 위주로 많이 하고 싶다 스윙도 같이 보는 게 좋지만 단타하는 분들은 반드시 현재가 창을 열고 이렇게 물량이 체결되는 이런 호가 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많이 본 창은 중요한 창은 이제 종목별 투자자 창입니다 종목별 투자자 창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일별로 이런 주식 들어온 물량, 외인 기관, 개인들, 산 내역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인해서 이제 어느 주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죠.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다, 뭐 개인이 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기도 세팅을 뭐 천주 위주로 하냐, 단주 위주로 하냐,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보는 것도 수량으로 보냐, 금액으로 보냐. 근데 보통은 수량, 수량으로 체크하고 단주로 체크하는 를 것을 추, 천을 드립니다. 이게 많이 이렇게 쓰는 방법이고요 그래야지 실력 내는 데도 약간 영향이 있습니다. 금액을 했을 때는 한 단위가 100만원 단위니까 잘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탭이 이런 식으로 일별 동안 차트라고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통 세팅을 해두면 이제 코스피의 오늘의 이제 개인들, 외인들, 기관들 전체적인 수거 프렘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코스닥의 수거 프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별 투자자, 일별 동향 차트. 그리고 시간 대별로 투자자가 들어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일 추이에서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대별로 보이죠?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종목별 투자자 창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고요. 실시간 계좌 내 장고를 보는 창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기본 장고를 보는데, 이제 단타는 종목을 몇 종목 안 가져가니까 이런 기본 장고로 봐도 되는데, 뭐 스윙이나 중장기로 여러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뒤로 넘기면 장고 15단 창이 있습니다 이 창으로 확인하면 15개까지 볼수 있으니까 한 번에 이게 불편하고 장중에는 보통 이렇게 너무 손익이 보이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가지고 보통 수익률 정도까지만 보이게 세팅을 합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클럼 설정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요,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 창인데 관심 종목 창이 꼭 필요하죠. 네, 관심 종목 창이 필요하고 관심 종목을 볼때 보통 기본 세팅은 더 작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하고 이거보다 이렇게 안 큰데 내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걸 이렇게 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두고 그리고 이 필드에 메모 같은 게 원래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등록에 들어가서 필드 설정을 가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뭐 크기나 아니면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고 싶으면 필드 추가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예, 이 세팅을 내가 해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오늘은 저, 개략적인 소개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세하게 다루기 힘들 것 같고요.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다룰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화면은 봤고 또 하나는 이제 매수를 할때 보통은 이제 단일 매수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HTS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빠른 주문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주식 고가 주문이라고 해서 빠른 시간에 이렇게 주문을 바로 내가 설정을 해둔 만큼 빠르게 더블클릭 혹은 뭐 단일 클릭으로 넣고 바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내가 가격대를 바로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바로 밖으로 빼버려가지고 드래그로 바로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빠른 주문이 가능합니다. 어, 이거에 관한 영상도 제가 따로 올렸으니까 링크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주문을 써야지 어, 실제로 전업하는 의미가 있지 전업하는데 뭐 이렇게 일일이 치고 하면은 시간적인 부분이 매, 굉장히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고가 주문도 하나의 어, 전체적인 화면에 바로 볼수 있는 화면에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했던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화면을, 예, 일단 볼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고, 모든 화면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잘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맞게 잘볼수 있게 배치를 하고요. 자, 그리고 보조화면들을 보면, 중요한 보조화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검색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이런, 당일, 이제, 글의 대검순이나, 뭐, 글이랑 순으로 본 화면이 있고요. 종목을 채할 때 쓰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음, 단타 하시는 분들 가끔씩 보는데 당일 날 이제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너무 이렇게 다, 어 분봉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네이 뜨는 화면들도 있고요. 음, 0193 화면이네요. 또한 가지는 이제 대차거래나 예, 우리가 공매도 같은 거를 체크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대차거래 추이, 어, 종목별 공매도 추이 이런 게 있고요. 이런 화면들은 내 네, 옆에 이제 서버 모니터에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툴바에 세팅해서 이렇게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두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음. 누르면 되겠죠. 음. 자동 주문이라고 해서 이게 스탑로스 화면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눌렀고요. 스탑로스도 반드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어, 스탑로스에 관한 부분도 영상이 있으니까 링크를 한번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은 반드시 쓰는 게 좋고 손절이나 이런 대응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기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화면들을 받고 이런 화면들은 아까 얘기드렸듯이 서브 모니터나 그런데 두든지 아니면 밑에 툴바에 정리해두면 되고 또한 가지는 이제 0730 화면인데 해외 정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우리가 미국장하고 한국장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장처럼 다우존스 나스닥 뭐 나스닥 선물 이런걸 중국장, 상해종합은 상해 중국장이니까 그리고 니케일본장 이런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0730 화면, 해외차트 화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할 때 이뤄서 보시면 되고요 어, 기본적으로 설정을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서 종목을 추가하거나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는 종목을 예, 처음하고 약간 여긴 다른데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둔 거니까 뭐 그리고 금금 금 흐름도 볼수 있고 유가도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다만, 키움에서 이건 실시간으로 제공은 잘안 하기 때문에 거의 일봉 정도만 예, 확인을 하는 정도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어제 어떻게 흘렀고, 뭐 오늘 어떻게, 흐른, 어제 어떻게 흘렀다, 이런 정도만. 분봉으로 실시간으로까지는 예,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제공하는 것은 이제 따로 이제 신청을 하면 가능하긴 한데, 일단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연 시세, 한 15분 지연 시세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영문 내에서는 일봉을 확인하는 정도로 일봉상에 어떻게 되었나 그런 정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얘기드리면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볼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요. 0155 화면이라고 신규 상장 예, 정리매매 종목 화면이 있습니다. 이 화면도 이제 새로 상장한 종목을 매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항상 세팅해 두면 여기에 아침에 딱 뜹니다. 그럼 그 종목을 들어가서 보면 바로 매매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거의 기본적인 화면을 얘기를 드렸고요그 네. 외에도 이렇게 뭐 그래온 입체 분석이라고 아까 여기 보여드린 현재 가창의 그래온들이 사는 이런 글을 좀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있고요. 이렇게 시간대별로 네, 볼수 있게 돼 있고요. 이런 화면들이 있고 여기 그래온도 궁금하면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렇게 사고 있는 그래온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순간 그래랑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그레온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것, 살수 있는, 하는 것도 볼수 있고요. 자, 오늘 얘기 드린 게 일단 기본적인 이 화면 구성에 대해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화면을 어떻게 잘 구성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수익마저도 차이가 날 정도로 잘 구성하고 동시에 정보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위치를 꼭 여기야 된다, 여기야 된다는 아닌데 동시에 봐야 되는 기본적인 화면이 이렇게 8가지 정도는 되고요. 나머지는 뭐 유스를 딴데배치한다든가 이런 거는 영양권 서브모니트나 아니면 이렇게 필요할 때 열어서 보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걸 이렇게 확인해서 보든지 이렇게 재무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서 보든지 아까 기업을 열어서 보든지 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확인해서 모든 기본적인 창을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네. 매매를 하셔야지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합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고수들이 이렇게 대부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HTS 화면을 쓰는지 궁금할 텐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어,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면 자체가 그냥 놔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저장 화면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저장이 되는데요. 어느 특정한 화면에 내가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화면을 하나 골라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새로운 화면을 추가해서 뭐 번호를 여기다 쓰고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추가해서 메뉴 툴바에 등록하면 여기 툴바에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게 등록할 수도 있고요 툴바에 등록을 안 하면 여기 아래쪽에 여기 생깁니다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화면 진환이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스타일로 세팅을 해야 하는지 바로 화면 진환이 가능하고요 여기를 이용해 저장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PC를 옮기거나 HTS를 자체를 노트북에서나 뭐 컴퓨터에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쓰고 싶다. 내가 컴퓨터에 세팅한 거를 노트북에 쓰고 싶다. 그랬을 경우는 이 기능을 들어가면 예, 설정 저장 블로그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 내 개인 설정 정보를 서브로 올리는 이 설정 저장 블로그에서 서브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이 정보가 전부 서브에 올라가서 다음에 다른 PC에서 다른 노트북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개인 설정 정보 내려받기를 하면 똑같은 설정을 쓰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세부적인 세팅, 단에서 약간의 세팅 그런 거는 좀 다잘릴 수 있는데, 큰 이런 화면 구성들은 다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다시 세팅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것도 활용해 보시고요. 저장과 이제 로드를 온라인에 기움 정권 서버에 저장하는 거라서 충분히 어느 PC에서도 내가 돌아가면서 이걸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두 가지 글쓰지 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렸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